안녕하세요 여러분. 까미나 꽃미나 미나와 함께 걸어요. 오늘은 제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도 그 심장부, 그 중에서도 또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곳 람블라스 거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아주 유명한 거리인데요. 바로 옆에는 테아트로 델 리세오, 아주 유명한 극장이에요. 이 건물이 있고요. 이곳을 기점으로 해서 저 안쪽으로는 고딕지구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바르셀로나를 찾는 모든 관광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고딕지구 탐험을 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와 있는 곳은 카페 델 로페라라는 곳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오페라 카페? 그러니까 이게 리세우 극장 바로 앞에 있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아나벨 설명에 의하면은 예전에 사람들이 진짜 오래전부터 극장에 뭔가 뭐 오페라든지 이런 작품을 보러 갈 때 여기 들러가지고 까바 같은 거 한 잔 딱 마시고 가는 게 전통이었다고 하거든요. 여기 보면 이 그 잔 받침에 써 있긴 한데요. 무려 1929년도부터 있었던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웬만하면 유럽은 100년 넘었지만 여기도 정말 대단히 오래된 곳이군요. 그러면 가탈라나. 이야. 오. 오. 아주 레알. 오, 이거 진짜 완전 제대로인데요? 대박이다. 오. 우와. Gracias. 자,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불을 붙여가지고 만들어주신 크레마 카탈라나를 저희가 안주 삼아서 까바를 마시겠습니다. 그 에스 파레세 무초아 크렘 브룰레. 네, 프랑스. 네, 네, 네. 그럼 라 크렘 브룰레. 네. Pero quién primero, españoles o franceses? Ay, qué pregunta. ¿Si la haces aquí? Los dos. Los dos iguales. Bueno, vamos a probarlo. A ver si te gusta más esto o la quieren brulé. He hecho una pregunta un poco brutal. Sí, sí, sí. ¡Oh! ¿Sí está bien? 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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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 Vamos a ver. Ah. A ver. ¿Está muy bien? Muy dulce. 완전 그 불량식품 먹는 그런 맛. 그만큼 맛있단 얘기예요. 너무 맛있어서 왠지 이거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을 것 같진 않지만 가끔 먹어줘야 되는 크레마 카탈라나는 이 카탈루니아 사람들의 자랑이죠. 고딕지구 바 호핑에서 저희가 두 번째로 찾아온 이곳은 마르데 삐라고 해서요. 삐가 카탈란 언어로 그 소나무란 뜻인데 이 소나무 광장에 붙어있는 역시 1925년도에 만들어진 정말 오래된 그런 바입니다. 여기서는요. 아나벨은 맥주 한 잔, 저는 화이트 와인 한 잔 시켰고 그리고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뱅어. 한국 사람이라 그랬더니 이런 거를 얹어주셨네. 원래는 아니거든요.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소문났어. 그리고 이렇게 작은 안주들, 따파스를 이렇게 시켰습니다. 여기는
정말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바르셀로나에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다닐 때 막 여기까지 와가지고 교회를 가기 위해서 이제 말을 타고 왔을 거 아니에요? 바로 교회가 옆에 있거든요. 그럼 말을 잠깐 여기다가 세워놓고 들어와서 뭐 음료수 같은 거 마시고 시간을 보내고 이러던 장소라고 해요. 진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이 안에는 정말 그 이 바닥부터 옆에 있는 뭐 테이블, 대리석 테이블, 그리고 거울, 또 저 위에 수많은 그림들까지 정말 고스란히 진짜 거의 100년에 가까운 세월을 머금은 그대로를 많이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둔 게 아주 정말 매력의 핵심인 것 같아요. 진짜 이 안에도 사이즈도 하나도 늘리지도 않고 옛날 그대로 서빙을 하고 계시고요. 아, 정말 마음이 저절로 좀 따뜻해지고 정겨워지는 그런 장소가 바로 고딕 지구가 아닌가라고 또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마모사 디스타 르스노스라 나피타스! 살룻! 살룻! 자, 먹어볼까요? 이렇게 이 수시개를 가져다 놓고 따빠나 뭐 이런 작은 안주들을 먹게 하는 건 스페인에서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인데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뱅어죠. 뱅어 보케론 튀겨도 맛있고 이렇게 올리브오일에 절여도 맛있고 complicado no es muy fácil 그래서 언니 이렇게 Me gusta mucho. Pruébalo. Oh, más está. Oh, eso. No, de vinagre. Pero buenísimo. 너무 맛있는데 식초하고 올리브오일 섞여가지고 식초 맛이 좀 세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술 한 잔 부르는 맛이죠. 제가 한국에서 스페인 홍보대사라면 아나벨은 스페인의 한국 홍보대사입니다. 정말 서울을 너무 좋아해요. 진짜 제가 듣고 있다 보면은 아니 뭐가 그렇게 좋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제가 직접 여러분께 들으실 수 있도록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A ver, yo he explicado que tú eres casi como promotora de Corea en España, sí, como yo promotora de España en Corea. ¿Y cuál es lo que te gusta tanto de Seúl y Corea? No lo sé. Es que te apasiona cuando hablamos de Seúl. Sí, me encanta, porque creo que es la gran desconocida en España. Porque la gente viaja a China, la gente viaja a Vietnam, la gente viaja a Japón y a Corea no va. Cuando descubrimos Corea, dijimos, pero si esto es como Nueva York, pero 10 veces mejor, ¿sabes? Porque tiene una parte antigua, una parte muy moderna, la gente es muy educada, la comida, hay una variedad enorme de comida. Es seguro, mucho más seguro que ir a otros países, como Nueva York, que hay mucha violencia. Pues es que lo tiene todo. Let's hit the dance floor. Don't work too hard, my break a backbone. Return to the Mac, the king is back though. Corvette and cash, I never lack those. She saw the stone, you know how that go. Fatality, my diamonds that cold. Versace trunks, I hit my backstroke. Knock on the door, she at the back row. All I really take is a little taste. Island girl, blue eyes with a little bass. Here for the thrill, I don't need a chaser. Wanna vibe, better get away. Europe. 이게 유럽.
부딪치고 산책의 하이라이트 바로 에스파이케라라는 장소인데요. 오늘 특별히 아나벨이 저를 보여주려고 데리고 온 곳이에요. 아주 오래된 서점을 개조해서 만든 카페바입니다. 아, 기대되는데요. 함께 가보실까요? 아모스. Aquí. Aquí. 아, 정말 예쁘네요. 여기는 고딕지구 안에 있는 고서점을 개조한 장소인데 이 리브레리아 깨라 아니면은 뭐 에스파이 깨라 이렇게 불리는 이 공간이 그러니까 1904년도에 만들어졌고 이 깨라라는 성을 가진 가족이 4대째 서점으로 운영을 해둔 장소인 거예요. 근데 2년 전에 여기 안에 이렇게 테이블을 갖다 놓고 와인도 팔고 커피도 팔고 이러면서 카페 겸 바 겸 서점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데코레다스 에스타 파르테 como el señor que fuimos lugares así antiguos 아나벨이랑 같이 뭐 인사동 이런 데 다니면서 이런 거 서울에서 봤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골목에 작은 진짜 오래된 뭐 서촌이나 이런 데 있는 그런 장소들도 기억이 나고 이 집안 사람들의 그 아주 오래전부터의 그 역사적인 기록이 담긴 사진들 그리고 뭐 여기가 이제 모험, 탐험 이런 거를 하는 책들 그러니까 뭐 여행이라든가 그 탐험에 관한 책들을 주로 파는 곳이어서 이 안에 보면은 진짜 오래된 뭐 지도 이런 것들이 다 진열이 많이 되어 있어요. 아무튼 너무나 운치 있고 한번 들어오면 나오고 싶지가 않아서 그 손님들이 와서 커피를 마신다고 했다가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술도 마시고 간대요. 그러니까 진짜 바르셀로나에 오시게 되면 꼭 한번 들려보셔도 좋을 것 같은 장소에서 제가 강추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간단한 안주와 함께 잠시 이 분위기를 좀 즐기고 가려고 합니다. 드디어 저희가 주문한 음식이 이렇게 나왔어요. 아, 이 운치 있는 데서 먹으면 사실 뭘 먹어도 맛있죠. 오늘 우리가 뭘 시켰는지 아나벨한테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할게요. ¿Me explicas un poco con qué hemos pedido? Ah, hemos pedido sí. unos canelones que sí. son bastante típicos de canelón. Canelón. Canelón es algo muy típico. 카탈란. 네. 고기하고 고기를 이제 밀가루 파스타 안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치즈랑 같이 소스를 얹은 요리인데 진짜 자주 먹어요. 집에서 먹는 요리거든요. 카탈로니아 음식이고요. Y esto. Y estos son bocadillos calientes de sobrasada y queso. Sobrasada는 이 카탈로니아 지역을 비롯해가지고 또 이 발레아레스 그 섬들, 그러니까 이 동쪽 지방. 에서 스페인 사람들이 많이 먹는 종류의 소세지인데 그 아이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침 넘어간다. ¿Qué ganas de comer? Buena pinta, ¿eh? Y luego mira esto, todo bonito.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 테이블 안에 정말 오랜 지도들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 있고요. 이 뒤에 보면 ¿De qué año son los pedidos que saqué? 뭐 1920년대, 30년대 막 이런 이 시대의 신문들이 지금 이렇게 벽지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이거 자체로 너무 박물관이잖아요. 그냥 그 자체로 역사인 그런 장소이고 여기 보시면 이 등도 이 생긴 모양이 너무 특이한 거예요. 데코레이션 하나하나가 진짜 다 볼만해가지고 저 여기 앉아서 거의 턱이 빠지는 줄 알고 이렇게 넋놓고 구경하고 있었네요. 자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르셀로나의 고딕지구에 오시면 꼭 들려야 하는 정말 멋진 장소. 아까 여기 그 매니저분한테 들어보니까 저녁에는 도저히 예약이 불가능할 정도로 사람들이 꽉꽉 찬다고 하니까요. 미리미리 전화해서 예약하시고요. 자 저희는 이제부터 좀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Vamos a comer, ¿vale? ¡Maldita! Y si. Chariga, obsesión, ¿hane? Un chip de machic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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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고기 맛이 확 들어오고 아 맛있어요 진짜. 여러분 저희는 오늘 정말 아름다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함께 즐기셨길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준 제 친구 아나벨 너무 고마워요. Gracias, Anabel.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